근데 지금 말씀드린 네. 순간 한 통의 전화가 또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했나요? 많은 저희 분들이 얘기하기도 지금 모자란데 사실 보아 씨 나오셨다고 하니까 전화를 그렇게 하신대요. 나중에 따로 전화하시지 이걸 그게 지금 보아 씨가 한번 받아주세요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누구야? 진행해 주세요. 말할게요 방송 중에. 잠깐만 누구지? 다 한번 누구세요? 대화를 좀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네 대화를 좀 더 누구세요? 맞춰보세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뭐지? 끊죠? 여보세요, 전화. 누구야? 민호야?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 동해 씨예요? 나 이거 몰랐어, 진짜. 목소리가 민호 씨예요? 같아요. 네. 네, 제가 애청자잖아요, 제가. 왜, 하필. 근데 동해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 깔아? 지금 콘서트 연습 때문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콘서트 연습 때문에 자고 일어나다니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밤을 자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10시만 되면은 네. 눈이 떠서 이게 들어야 되니까 키스 라디오를. 그러세요? 동희 씨. 네. 보아 씨하고는 어떻게 하다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보아 씨와는 광고 촬영에서 처음 만났고요. 카메라. 네. 네. 하지만 그 전에 에피소드는 있지만 제가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보아 씨한테 저 맞아요. 그래요? 정말로요? 내가 아는 전화... 거 아니고 나 모르는데. 괜찮아요, 보아 씨?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동희야. 네네. 방송 사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예. 그 동희 씨는 보아 씨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땠나요? 일단은 정말로 대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배님이신데 정말로 커보였고. 커보였고. 네, 일단 아시아의 별이잖아요. 키가 작지만 커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콕 씹어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동희야, 너도 별로 안 크잖아. 저 동희 씨. 네. 동희 씨랑 저랑 또 친구잖아요. 네네. 동희 씨랑 보아 씨랑 친구고. 네. 근데 왜 저 소개 안 시켜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은혁 씨가 지금 컨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잡으려고. 제가 컨셉을 잡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네. 그렇게 뭐 보아 씨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잖아요. 네. 은혁 씨가 네. 한 4일째 잠을 못 자는 거 지금 일본 간다고.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들어가지고. 컨셉이었는데 저랑 동해 저랑 은혁 씨랑 둘 중에 한 명이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본 처음 비행기 탈 거라고. 네. 멤버들 가면 내가 선물 사갖고 올게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잘렸죠.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한 일주일간의 슬픔을 이렇게. 그렇다면 또 동해 씨가 보시기에 네. 보아 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네. 일단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여리고 일단은 너무나 많은 사랑이 되게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 외로움이 되게 굉장히 많이 타서. 외로움 많아. 저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원래 대스타일수록. 호아 씨는 이렇게 너무나 선배님이고 이렇게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좋은 애인데 그렇게 많이 챙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를 생각하기엔 보아는 뭘 해도 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니까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더 이렇게 해줘야 친구로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가 언제 날 챙겼어? 여기 초장이랑 시원시장만 놀더라고요. 너 어제도 도망갔잖아. 완전 운동했어요. 우리 동해 씨는 네. 참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실전에 못 옮겨서. 평소에 지금. 어때요, 동해라는 사람은? 동해라는 사람은 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없나요? 멋있는 친구예요, 멋지고. 근데 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좀 챙겨주세요, 동해 씨. 에? 동해 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해 씨만 멋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 챙겨주고 싶어. 얘가 바쁘잖아. 허리케인 비웠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동해 씨.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벌써 나 김영태 선배님은 더 많이 하는데. 나중에. 당신 재미없어서 그래요. 동해 씨는 나중에 우리 슈키가 직접 나와야죠. 제 거잖아, 슈키라. 그러니까요. 한번 나와야죠. 동해 씨. 네.
시간이 없어요. 보아 씨랑 대화 나눠야 돼요. 아, 저랑 보아랑 대화할래요. 동희 씨, 거기 참여하고 싶으면 샵890 50원 유료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따가 1시에 연습 있으니까 보아 씨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동희 씨, 끊을게요.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요. 감사합니다, 동희 씨. 오늘 전화한 걸 감사드리고, 우리 싶어지는 동희 씨. 동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작위로 끊어요. 잘 가요. 고마워요. 안녕. 아, 좋습니다. 우리 한